네, 토파길잡이 나정석입니다. 오늘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공짜고 많은 힘이 되니까요.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7월 26일부로 장마가 다 끝났다고 하죠. 장마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해줘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잡초 제거입니다. 지금 텃밭에 나가보시면은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실까요? 다른 밭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밭에 이렇게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잡초밭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다 잡초예요. 작물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보이죠? 다 잡초인데 이제 저희 밭에도 이렇게 잡초가 조금 자라는데요. 이제 장마가 끝나면은 우리 작물들이 죽어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죽어있는 자리에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텃밭에는 바랭이, 강아지풀, 새비름, 방동선이, 깨풀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잡초 제거 방법은 처음부터 잡초가 싹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잡초가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호미로 이렇게 땅 표면에 긁어가지고 뿌리가 보이게 하거나 뿌리를 끊어주면은 잡초가 제거가 되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잡초 발생 초기에 그리고 비 온 직후에 하면 훨씬 더 힘을 덜 들이고 잡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마가 끝나고 지금 이 시기에 잡초를 제거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잡초가 이미 4장 이상 난 잡초들이 있어요. 잎이 이거는 좀 긴 잡초인데 보면 잎이 한 4장 정도 난 잡초가 있잖아요. 이런 잡초들은 홈이나 모종삽 등을 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뿌리를 뽑아내야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잡초들의 생장점을 제거를 해도 잡초를 더 이상 안 자라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네, 이렇게 잎이 넓은 애들이 있습니다. 개비름, 새비름, 명아주처럼 잎이 넓은 강력 잡초는 줄기나 가지 끝에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줄기 지풀면에 생장점을 자르기만 해도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생장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자르면은 자라지 않아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라죠.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애들 있죠. 긴 애들 발행이나 강아지풀처럼 잎이 가늘고 긴 새엽잡초는 생장점이 줄기와 땅에 만나는 곳에 있어가지고 줄기나 잎만 자르면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줄기에 가깝게 모종삽을 비스듬히 넣어가지고 삼각뿔 모양으로 뿌리를 캐내야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기다란 애들은 넣어가지고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보이는 뿌리까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손으로 제거하기 힘드니까 모종삽으로 갔다가 아니면 삽으로 갔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타면은 제거하기 쉽겠죠? 네.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멀칭을 해가지고 잡초를 애초에 안 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친환경 농장이라서 멀칭이 안 돼요. 멀칭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친환경 농장이라 멀칭이 안 되고 그리고 약도 못 칩니다. 농약도 못 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식초로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그 방법 외에도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잡초의 생장점을 잘라서 나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잡초를 덮어놓으면 그늘이 생겨서 잡초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파가 있습니다. 대파가 이 대파 사이사이에 만약에 잡초를 놓으면은 이쪽에는 잡초가 안 자라겠죠? 그늘이 져서. 하지만 이렇게 작물 사이사이에 잡초를 두면은 병해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잡초 제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잡초를 덮어둬가지고 잡초를 제거하고 싶다 하면은 밭을 갈아 엎어서 다음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하는 밭에 잡초를 덮어주면 좋습니다. 그게 말라서 나중에 로터리 한번 쳐주면은 또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됩니다. 오늘은 저희 남는 밭에 잡초를 덮어줘서 다음에 무배추를 심을 거예요. 그 무배추 심기 전에 잡초 안 자라게끔 잡초를 한번 덮어주게끔 하겠습니다.
야. 네, 이렇게 저희가 이따가 나중에 무, 배추, 심을 밭에 잡초를 제거해줬고 잡초 멀칭까지 해줬습니다. 이렇게 잡초 멀칭을 해주면은 2주에서 한 달간 동안은 잡초가 크게 자라지 않고요. 근데 이제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잡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잡초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작물 심기 2주나 한 달 전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좀 잡초를 좀 안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밭이 친환경이 아니라 농약을 사용해도 된다 하면은 대유의 풀박멸이라고 있습니다. 네, 풀박멸을 사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풀박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지막 인사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잡초를 이렇게 낫으로 갖다가 제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낫으로 하면 훨씬 쉬운데 이게 제거하다 보면은 이게 날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갖다가 이렇게 갈아주면은 또 새로운 낫으로 돼가지고 잡초가 잘 깎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작은 돌이긴 한데 넓은 돌을 하나 구하셔가지고 그 낫 이거 무뎌지면은 돌로 한번 갈아가지고 하세요 해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네, 오늘은 장마 끝나고 잡초 많이 자란 밭을 효율적이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유맨의 나정석이었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N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똥차다 방방곡곡 구석구석